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분양을 하고 있는 박시영입니다. 오늘 다육이 아흑물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해놓고 보니까 예뻐가지고요. 도저히 영상이 안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 이제 나눔받았던 이게 방울복랑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앞쪽에는 청옥이고요. 보시는 이제 춘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눔 받았던 거 이렇게 해서 이런 표를 달고 해놨고요. 레티지암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건물 외부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햇빛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색깔이 조금씩 물들고 있고요. 제가 너무 사고 싶어 했던 요 이제 흑법사도 이런 표를 달고 요렇게 이제 심어 놨답니다. 뒤쪽에는 천국이랑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부용까지 있어요. 부용도 목대가 있는 것을 제가 저희 지인분한테 나눔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얘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가을 되면은 빨갛게 물이 들겠죠. 이거는 저희 이제 하사님한테 나눔 받았던 이제 가지발 신장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 놨습니다. 바로 이제 떼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바로 심으면서 보시면 물은 주지 않았습니다. 물은 제가 한 3, 4일 정도 그 후에 물을 주려고 하고요.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말씀 주시기에는 여름철에는 이제 분갈이를 할 경우 바싹하게 말랐으라도 한 4, 5일 정도, 그 정도 흘렀을 때, 네, 흙이 이제 좀, 얘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물을 양가스로 해서 살짝만 주래요. 토끼습도 보시면은, 요렇게 해서 제가 이름표를 달고, 저희 집 이제 작은 화분에다가 요렇게 해서 심어 놨습니다. 방울복랑도 이제는 제가 정성스럽게 나눔 받았기 때문에요. 정성스럽게 해서 이제 키워보려고 하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퍼플 라이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태 보니까 완전히 뭐 흰색 그거 벌레라 그러죠. 뭐 흰색으로 된게 너무 많아가지고 입장을 다 떼버렸습니다. 입장을 다 떼버리고 간이 저희 어저께 나눔 받았던 뭐 흑도이라든지 퍼플 라이프라든지 그리고 보시는 이제 요거 멘토사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곳에다가 해서 심어 놨습니다. 루다도 보시면은 컵에다 요렇게 해서 이제 물 빠짐이 없는 컵이에요. 물 빠짐이 없는 컵에도 키우니까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지금 앞에 이제 신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름표를 달고 요즘 이제 신도가 꽃이 되게 이제 예쁘게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도를 요들 많이들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저도 제 신도에다만 꽃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웃님들한테 요 신대 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이거 이제 향농. 향농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랬던 색깔이 이제 분이 조금 떨어졌는데, 분이 많이 가져 있고요.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크고 있는 요 칼랑코예요. 칼랑코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물 빠짐이 없습니다. 물 빠짐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 빠짐이 없는 지금 이제 머그컵이죠. 향도라든지 루다 그리고 신도 그리고 퍼플라이트 흑토이 이제 요런 친구들은 물 빠짐이 없는데도 잘 크게끔 해서 제가 외부에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 빠짐이 없는 요런 이제 칼랑코에도 잘 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물 빠짐이 없는데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한테 한번 보십사 하고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양가스 쪽으로 해가지고 물은 한 10분. 10분은 이제 10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한 바퀴 돌리는 거. 그리고 이제 20분은 두 바퀴 돌리는 게 2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은 그냥 얘가 뭐냐. 우리가 목마를 때물 한 모금
적시듯이 그렇게 밖에 주지 않습니다. 지금 더더운다나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가습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또 안녕할까봐 일단 조심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물이 많이 찼다 싶으면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물을 따라 버리고 외부에다가 냅두니까 바람을 타서 그런지 잘 크더라고요. 이게 오늘 제가 퇴근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저께 몇 가지 샀던 화분들이랑 지금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화분들 저희도 큰언니네 다육이네에서 직접 요거 보시는 이제 식물 이름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그거 이제 찾아가지고 요거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 이름 이제 적어주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하니깐요. 더위 조심하시고 내일 또 말복이가 하니까 또 마지막 또복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